같은 소울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KARD 카드입니다. 신곡 밤밤은요 지는 노을을 바라봤을 때 그 황홀한 감정을 제 한 곡에 이제 꺾고 눌러 담은 곡이에요. 조금은 정열적이고 저돌적이고 조금은 열정 가득한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문바톤이라는 건 유지를 하고 싶었거든요. 트로피카 사운드는 유지를 하고 그 조건에 정말 잘 맞고 가장 좋았어요. 그 정말 이유 없이 가장 좋은 트랙이었어요. 딱 들어서 그냥 딱 들어도 그냥 이게 제일 좋다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곡인 것 같아요. 지난 활동 라이드는 약간 청량하고 좀 시원한 느낌을 줬다면 이번에는 좀 정말 불같이 뜨거운 느낌과 좀 섹시한? 멤버들이 좀 섹시한 느낌으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8개월간 굉장한 노력을 들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 기른 거? 네, 머리를 8개월 동안 꼭 참고 길렀어요. 그래서 뭔가 조금은 예전에는 짧은 머리여서 조금 상큼상큼하고 귀염귀염한 컨셉이었으면 조금 이제 기르면서 살짝은 섹시함이 가미되지 않았나 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. 저는 상의탈의 하기 위해 식단 조절이랑 헬스 운동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머리를 바꿨는데 좀 약간 이미지 변신을 좀 해보려고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. 진실이 뭐였어요? 섹시해지려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? 섹시하려고 노력한 건 딱히 없고 저희가 프리데뷔곡부터 계속 섹시한 모습이 이런 고급적인 모습, 움직이는 모습이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올라올라 때부터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전에 저희 모습을 좀 리와인드 시키면서 좀 이미지 팀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작업하게 된 PD님께서 이제 더블랙 레이블의 24PM인데 처음에 저희 4명이 외부 외주분들이랑 같이 작업한 게 처음이었고 또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거든요 저희들이. 근데 PD님께서도 낯을 많이 가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작업이 오갔지만 아직까지 존댓말을 쓴다는 점. 근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친해져서 형동생 하자 말 놀게 말 놀게 바로 불러 말 놀게 그리고 다음날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나요? 막 이렇게 답변 그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첫 질문 듣겠습니다. 요즘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? 모르겠네. 살찔까봐. 살찔까봐 탄수화물을 드시죠. 요즘 제일 자신 있는 게 없어요. 요즘 사연 찍을 때 자주 하는 포즈는? 이건가 뭐 이건가 좀 몰라요. 앞으로 작업해 보고 싶은 뮤지션? 네.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최근 가장 잘한 일은 컴백한 거. 오. 요즘 듣는 음악은 잔나비. 요즘 좋아하는 가수는 블랙핑. 최근 본 드라마는 역도 요정 김복중. 요즘 탐나는 남의 노래는? 없어요. 저는 단복이 제일 좋아요. 최근 관람한 영화는 없는데 관람할 뻔한 단복. 지금 본 내용은 나는 하늘을 나는 거. 요즘 즐겨 마시는 음료는 있죠? 포팅식. 요즘 가고 싶은 여행지는 파리. 최근 본 뮤직비디오는 5, 4,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은? 1. 오! 뭐야? 너무 뼈 짧다. 우리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우리 진짜. 너무 느리게 했나봐.
원한다면 come get a taste. 신호를 보내 눈빛이. 일단 저희 카드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또 저희 타이틀곡 밤밤에 대한 관심 정말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또 감사하고, 저희가 이제 활동이 끝나고 공연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많이 돌아와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KARD 카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